산 여상입니다. 아, 최상 듀오네요. 네. 최산 강여상 최상 듀오. 듣고 싫은 오빠 듣근 티티입니다. 어딜 듣 근육근 듣근. 네. 어 지금은 우리 어디 가고 있죠, 산아? 펜사인에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수사 씨도 지금 감정이 무슨 감정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떨린다, 떨린다. 내 가슴이 뛰고 있다. 네, 떨리시나요? 계단까지 뛰고 있어요. 아직 퓨처 페이스 중 다 춤 다 지가라 페이스. 우주의 땅에까지 컨텐츠 어디? 네. 해적왕 쇼케이스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번째 컴백입니다. 두 번째 쇼케이스 파이팅. 산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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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실에 돌아온 여상입니다. 네, 윤호입니다. 네, 여상입니다. 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네, 저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이쪽을 보시죠. 네, 지금 방금 춤추다 온 산인데 오늘 어때요? 오늘은 네. 강력해졌습니다. 강력해졌어요? 어, 오늘 의상 컨셉이 뭐예요? 오늘의 의상 컨셉은 누가 봐도 싸움 좀 잘하는 친구라는 컨셉입니다. 아, 우리 산이 씨가 또 남해에서 태권도를 했다고. 네, 태권도 맞죠? 네. 한번 TMI네요. 네. 발차기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네. 나를 불러줘 할 때 산이 씨가 다리가 엄청 유연해서 쭉 올라간다는. 이렇게 보여드리죠? 다리 이쪽으로 뻗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다리 한번 볼게. 네. 나를 불러줘. 천천히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그 2.5배속 네. 자체 2.5배속 나를 불러줘. 네, 발도 천천히 올리셔야죠. 네, 죄송해요. 그건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갈까요? 밥 먹으러 간다. 뭐야? 이거 찍으셔야 돼 이거. 교수님 이렇게 좋은 모임감 놓칠 수 없지, 그죠? 아, 영상이 엉뚱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아홉, 좋아요. 피어, 이거 피어라고요?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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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제가 바지 피어요? 갈대가 좋아요. 피어 맞아요? 오, 좋습니다. 선생님, 이러면 한번 가는 건가요? 네, 승리됩니다. 여상이가 원래 체격이 되게 좋아요. 여상이가 운동 되게 많이 했어요. 오늘 의상 룩에 대한 컨셉트를 약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는 그 컨셉이에요. 학교 다니는 연구학생이에요. 네, 아, 연구학생. 이제 선생님이 교복 단정하게 입고 와야 되는데 네. 잘할 기회 일부러 네. 사복에다가 네. 넥타이를 매고. 아, 그렇네. 그리고 신발도 약간 되게 강렬한 애들 신을 거세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여상식만의 스타일을 잘 살려내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K-콘이 끝나고 오늘은 이틀 뒤인 해머뮤지엄 여기 무대하러 왔어요.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이름 강여상이에요. 네, 강여상. 안녕하세요. 네, 산 오빠 평소에 춤추는 게 너무 멋있어서. 네. 네, 산 오빠를 보고 입덕하고 왔어요. 아, 정말요? 네네네네. 아, 고마워요. 네, 산 오빠 혹시 할랄라 마지막 안무 그 나 있잖아요. 네, 그거 할 때 목을 얼마나 많이 꺾어요? 목을? 네. 일단. 제가 꺾을 수 있는데 이게 어깨가 닿거든요. 네네. 이제 그게 이제 일단 다치지 않는 선에서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리려면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다치지 않을 정도만 다 꺾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갈게요. 네, 이거 갖고 가세요. 자,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 저기 좌석 의자에 앉으시는 거예요? 예, 앞에 오신 거예요? 맞아요. 실에 찾아온 A2Z 인터뷰. 빠밤. 아우. 여상 씨, 네. 이번에 또 컴백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이제 좀 더 이제 본인이 이제 포인트를 주고 싶은 안무나 네, 약간 네. 그런 포인트가 있는 점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전 지평선에서 우리 여상 씨 파트 많잖아요. 아, 네. 저는 그 후렴구 부분이 포인트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음방을 봤는데 아, 되게 잘하더라고요. 되게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보고 네. 아, 멋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저 어제 여상 씨 직캠도 바로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아, 너무 영광이에요. 산이가 직캠을 봐주다니. 아, 정말 정말 근데 정말 진짜 잘하더라고요. 아, 보면서도 참 배울 게 많은 그런 직캠이었습니다. 네. 아, 이거 진짜 약간 카메라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사인하기 전에 제가 또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양념 치킨을 안 돼! 안 돼, 가만히 있어. 먹으러 왔죠.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거 같아요. 너무해. 오늘 이렇게 아, MC인가요?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HD와 영상 통화 시간을 가져봤잖아요. 네. 소감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HD 분들하고 이렇게 영상 통화라는 이제 경우가 저희가 많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번 기회 이제 또 많은 이제 나라의 HD 분들과 이제 또 되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궁금한 것도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전 어땠냐고요? 네, 전 일단 네. 또 여러 에이티니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또 이제 에이티니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팬들의 마음이 저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 같아. 또 이런 사랑에 보답하고자 저희 에이티즈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견하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뿅! 인터뷰 끝이에요 이게? 네, 끝입니다. 정말 간결하네요. 네. 에이티즈 섹시 맨! 맨 한쪽을 빼면 오. 아 끝마저 먹는 것도 섹시한 남자 강현상이라 이건가? 네 오늘도 오랜만 이렇게 물론 관중들이 하나 아, 아야 하나 팬서 팀이고 원래 재밌나? 그럼 이제 삐 하고 넘어가겠지 또 삐. 네네네. 세상 최고 멋쟁이로 하고 또 앞으로 기아와 네 가볼게요. 저랑 싸우지 마시고. 맨날 여상이 밤마다 안고요. 저는 여상이 맨날 안고 이렇게 뽀뽀하고 그러세요. 나도 그런데 여상이 내 거라 그랬는데 산이가 누구 마음대로 여상이가 내 거냐고. 자기는 오늘도 여상이랑 끌어안을 거고 자기는 잘 때도 여상이 끌어안고 잔다고. 누나 너무 화나게 했거든요. 산이랑 오늘은 끌어안으면 안 돼요. 알았죠? 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산이가 오늘 이제 저 끌어안으려 하면 제가 딱 뿌리친 다음에 누나가 안 된다 그랬어. 엄마한테 설명을 칠게요.
Because I play Do you know 철권? This is 철권 is fighting game. One vs one, and fighting game, and Sun, and I play 철권 with Sun, and he so play so well, and he say to me, if you win one game of the 10 games to me, then I will buy chicken for you. 여자 일로 와봐. 귀여워. 밤에 나 홀로 너를 생각하네. 이런 기분 설명할 수 없어. 원래 이맘쯤 너와의 여행을 생각했었는데. Yeah, yeah, yeah. 네가 좋아하던 와인과 선물을 준비했겠지. 기발 너를 상상하며.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를 추억만 하게 된 건지. Yeah. 어쩌다 너와 나 왜 이렇게 끝난 건지. 너를 기억하면 난 가슴이 아파와. 어쩌다 너와 나 이렇게 잊혀진다면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날의 나는 내게 너무나 서럽겠지. 내 맘과 다르게 너에게 상처를 줬으니. 사랑한다는 말로도 부족했던 너에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너와 나의 다른 생각이 결국엔 우리를 서로 내 사이 진짜 귀여워죠? 애교를 부리는데. 맞아. 하나 애교 노래 애교가 많아지 맞아. 귀엽더라고. 골라주세요. 네 그러면은 Q&A라고 이런 것도 있고. 너무 좋아. 넘어가는 게 또 여상향이기 때문에. 자 여상향 씨의 이두박근과 같이 모실 수 있는 이두박근. 여상향 씨 잘났다. 훈훈한데 너무. 와 전 이런 제 주위엔 이런 사람 없는데. 아 약간 너무 좋네요. 되게 힘들잖아. 아! 좋아.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나는 좋아. 전요 여상 씨 복근이 보고 싶었어요. 다시 있을지. 자신 있으시죠? 네. 네. 잠깐만. 홍중 씨 좀 소감 어떠셨어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게 준비. 명상을 살짝 할 거야. 아 명상? 아 명상의 시간 아니고 명상의 놀이. 야 복겨.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피할 수 없다. 잘생겼다. 빨리! 좋아요, 눈물 없어, 나 좋아. 이거 울음 쪼어져.
especially in like when he Even out there. Oh, Sergio. Yeah. 그것은 바로 산. With you. ATS. I want to ask you something. 자주 놀리는 멤버요. 제가 자주 놀리는 멤버는 산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 장난을 제가 웬만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막 장난을 많이 치는 편은 아닌데 뭐 이제 괜히 이제 산이 이렇게 있으면 괜히 막 장난도 치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멤버 중에 누가 제일 귀엽냐면 산이? 저는 개인적으로 산이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알제트 깡미려. 아 그럼 이렇게 치고 있어요. 네 너무 쉬우니까. 네. 네. 저희 네 그러면 저희의 벌칙은 인정 마지막 와이. 와이. 기회가 쉽다. 1등은 대산. 날씨도 좋았고 네. 풍경도 너무 예쁘고 네. 또 저희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오늘도 함께 토파제 팀의 맞다. 아, 야 그러면 네, 이거 지금 너 저 너 경춘가? 경춘으로 간다. 아 잠시만. 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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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자 다음 또 가고 싶다. 야 셋돌 나왔어. 찍은 사진하고 이제 2022년이니까 또 이승철 2022. 왜 그랬니? 아 알겠어. 하나 둘. 우와. 야 친구의 얼굴. 스쿼트 하면 이정. 스쿼트 하면 뭐야 여덟 명이잖아. 우리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여상이가 조금 인간적으로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뭐 굳이 힘든 일이 있거나 굳은 일이 있거나 묵묵히 버텨내고 혼자 해내는 그 모습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내 한국에 사내마시다 브레이자 에피소드 오프닝 올드 액션 리리스 이벤트 ようこそ 오시고사내마시다. 올해 성장한 거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노련미가 우리 여상이 항상 어떤 위치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너무 노력해줘서 고맙고 너 덕분에 배우는 게 같은 멤버로서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오 뭐야 재밌대 재밌대. 이제 교복에 적용화된 교복에서 스커트를 착용함으로써 조금 회장 모여! 회장 모여! 회장 모여! 회장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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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개인적인 견해니까. 하지만 여상이는 저한테 항상 1입니다. MC를 떠나서 여상이 저한테 1이죠. 꼭 챙겨 다닙니다. 오, 향기로운 냄새 나는데요? 그죠? 네, 죄송해요. 어, 저 있어요. 아, 예, 뭔가요, 사실. 뭐예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그건 혁이에요. 아, 그래요? 혁이 잘 그건 민수세 형이고요. 저 혁이에요. 아, 혁이에요. 예. 아. 다 맞춰요. 어, 안녕하세요. 어, 뭐야? 너도 내 잠옷. 아, 일로. 아, 아주 만족해. 아유, 속상. 아, 이걸 모르신다고요? 어? 이걸 모른다고요? 여상아, 같은 팀이네. 하지 않더라고요? 네. 비결이 있다면? 둘, 셋! 라이벌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들 멤버는 절반은 해야 성공. 그럴까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빠르게, 자, 3단계.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기 형까지. 자, 아유, 야. 나. 저기 또 산이 보이시죠?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 저 멋있어. 멋있는데? 어, 아니야, 너 멋있다. 저희 에이핑 좋은 항상 드릴 테니까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 여러분 다 함께 주세요. 몸은 멀지만 마음만은 가깝게. 저쯤에서 우리 이거 진짜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너무 좋아요. 우리 일단 달달한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 없어요? 박사님, 네. 초콜릿을 왜 먹어요? 당신이 더 난데.